구워보시는 거예요? 아, 전기가 안 들어가나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부터 이상하더라고요. 시동조차 걸리지 않는다. 아, 안 되겠는데 이거. 공업사 가야 될 것 같은데.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 급히 전화를 걸어본다. 바쁜가 봐요 직원이. 안 맞네. 아, 큰일 났네. 이곳에 가만히 있을 순 없어 큰 길까지 나가보기로 한다. 집회원들이 이런 게 곤욕이에요. 망가지면 중간에서. 그렇다고 여기는 센터에다가 부르기도 거리가 멀기 때문에 시골이라. 일단은 30까지 가봐야 될 것 같은데. 누군가에게 전화가 왔다. 예. 나 오토바이 망가졌어 또. 빨리 저기 올 수 있지? 저 개아리 쪽으로 좀 와줘요. 개아리 어디로 가본데? 개아리 그 저 큰 사거리. 안전점검을 자주 하지만 날씨가 추운 겨울에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내 차도 없어. 아니, 여기 오라 그랬어요 이제. 금방 올 거예요. 추워서 어떻게. 아, 괜찮습니다. 아, 운동 가시냐고요? 네. 조심하세요. 네, 고생해요. 네, 다녀가세요. 아, 여기 오네. 도와줄 동료와 차가 도착했다. 몰라, 시동이 안 걸려. 그럼 일단 씻고 가봐야 되겠네. 실어야겠어. 그 왜요? 아, 차에 실으려면 이걸 빼야 돼요. 저기에 걸려가지고. 한두 번 겪은 일이 아니다 보니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도 능숙하다. 상황상 같이 들어야 될 걸. 그러나 오늘처럼 오토바이가 멈춰버리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 난감하다. 됐어. 반을 줘, 반을. 수리하는데도 며칠 걸릴 것이다. 어우, 힘들어. 그래도 오늘은 배달을 거의 마친 상황이라 다행이다. 아휴, 집회장님 아니었으면 난 아주. 그래서 내가 우측에 들어갈 때 망정이네. 아, 안 들어왔어. 아, 그래도 멀리 안 가 있으니 다행이지. 멀리 나가 있어봐. 계속 끌고 가야 되는데. 집회 다 끝났어요? 네, 이제 끝나고 이제 아, 더워 좀 남았는데. 어, 거길 뭐 걸어갈 수가 없어요. 내일 뭐 빨리 갔다 줄여야지. 힘든 하루가 지나가고 있다. 퇴근길. 준현 씨가 혼자 집으로 들어온다. 다녀왔습니다. 또 뭐 이렇게 많이 사와? 친엄마는 친구들 모임 가가지고 엄마하고 둘이서 내가 저녁 해드리려고. 그래. 엄마 국수 좋아하시길래. 네, 잘했어. 제가 해서 준비해가지고 맛있게 해서 드릴게요. 아, 오늘은 고강해겠네. 모임? 모임이래요, 친구끼리. 오늘? 예. 네, 그래서 뭐 모임 아니야. 저녁 먹고 응. 이따가 기다리고 이따가 끝날 때쯤 돼서 전화해라. 예, 네, 전화하면 그 데리러 가야죠. 아, 그럼 저녁 우리끼리 먹어? 예. 네, 내일이지 뭐. 맛있게 해봐. 예. 네. 나는 너나 먹어볼게. 준현 씨가 준비한 메뉴는 김치 비빔국수. 맛있겠다. 좋아. 아유, 맛있어. 푹 익은 김장김치로 만드는 비빔국수는 겨울철 또 다른 별미다. 비빔국수를 삶는 데서 준현 씨만의 특별한 노하우가 보여진다. 따로 콩나물하고 콩나물 삶고 이거 국수 삶고 해서 나중에 같이 무치려면은 잘 안 섞여요. 그러니까 아예 콩나물하고 국수하고 같이 삶으면 자동적으로 섞이잖아요.
이 정도 방법이 나온다는 건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라는 말이다. 국수 삶은 물도 버리지 않는다. 그 겨울에 비빔국수는 춥잖아요. 나중에 국수 다 국수 드시면서 또 국물을 먹으면 또 구수해요. 국수 삶은 물이라. 최종 확인은 장모님께 받는다. 잘 삶아졌나? 아 그냥. 아. 잘 삶았네. 괜찮아요? 응, 쫀득쫀득해. 잘라야 잘 삶아진 콩나물 국수에 김치와 함께 갖은 양념을 넣고 능숙한 솜씨로 섞는다. 완성된 비빔국수는 보기에도 먹음직스럽다. 설탕 좀 넣을 것 같은데? 안 넣어도 돼. 네? 안 넣어도 돼. 누만 너무 달아. 짧은 시간에 저녁 식사가 완성됐다. 일 잘하는 준현 씨는 음식 하는데도 일가견이 있다. 어우, 국수가 아주. 오늘은 장모님을 위한 만찬이다. 맛있어. 이 맛이야. 맛있다는 말에 준현 씨도 으쓱해진다. 아 이거 오랜만에 해 먹으니까 맛있네. 전에 애들 왔을 때 좀 했어 이런 거. 애들 못 해줬잖아. 언제 해달라고 그런 걸 내가 밥부터 못했지. 국수 장사 해도 되겠는데? 에이,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뭐 내가 했으니까 그냥 엄마 맛이 다르지. 장사까지 할 저 실력은 아닌 것 같은데. 상대 어머 앞에다 국수 가게를 차려. 저하고 같이 먹으니까 맛있죠? 맛있는데 한 구석이 비는데. 그렇죠. 허전해. 또 비는 자리 있는데. 아이. 있을 사람은 다 있어야 돼. 그래도 뭐 둘이 먹는 맛있는데. 그래 잔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잔소리 하는 늙은이하고 말 읽기는 고냥이 있어야 한대. 무슨 고냥이? 말 읽기는 고냥이. 쥐가 고냥이가 있어야 쥐가 없어지고 늙은이가 있어야 집이라도 봐주고 잔소리 해도 그래서. 잔소리에는 늙은이하고 쥐 못 잡는 고냥이라도 있어야 된대. 든자린 몰라도 난자린 안다고. 없으면 허전한 게 가족의 빈자리다. 저희 집도 손님 잘 오잖아. 엄마가 좋아요. 그리고 준현 씨의 자리는 장모님 옆 바로 여기다. 다녀오겠습니다. 갔다 예. 늦은 시각 준현 씨가 또 집을 나섰다. 저도 뭐 시내에 살면은 집사람이 알아서 혼자 오겠지만 저희는 또 너무 저기 시골하고 시내하고 이게 집이 떨어져 있으니까 데리러 갔다 와요. 모임에 간 아내를 데리러 가는 길이다. 한 달에 한 번 향진 씨가 친구들과 저녁 모임을 하는 날이면 언제나 준현 씨가 마중을 나온다. 뭐 거기는 뭐 식사하는 게 뭐야? 레스토랑. 아, 이 칼질 했는데 맛있었겠네. 돈까스? 아니, 정식. 골고루. 골고루 조금 다 들어있는 거. 잘 맛있어요? 당신 나중에 가서 같이 먹을게. 계산은 당신 해나? 그건 좀 그런데. 당신이 좀 사보지. 아, 와인까지 겸해서. 와인? 포도주? 그런 것도 안 먹어봐서. 한번 먹어볼까 그러면? 조만간에. 조만간에 국수도 먹고. 버려 팀이 막 넘어가는데. 준현 씨 아내 사랑은 누가 말리겠는가. 며칠 뒤.
준현 씨가 닭장에 들어갔다. 뭐라 뭐라? 닭을 잡을 모양인데. 아, 바람이 돼. 바람이 돼. 뭐라 뭐라? 한 마리도 못 잡겠다. 쉽게 잡히지가 않을 것 같다. 아, 다 날아갔어. 아. 에이, 비키면 어떡해. 한참을 닭과 씨름한 끝에 결국 생포하는 데 성공했다. 잡았어, 잡았어. 잡았다고. 아주 막 날아다니네. 네, 토종 닭이라서 새처럼 막 날아가요. 그리고 연이어 또 한 마리를 잡았다. 아, 힘드네. 닭 두 마리를 든 준현 씨 걸음이 당당하다. 나라를 지키러 간 아들이 먹고 싶다는데 이 우리나라를 든든하게 지키는 우리 아들들 몸보신 해줘야 또 철통같이 이 추운 날씨에도 지켜나갈 거 아니에요. 오늘은 군에 있는 큰아들 면회를 갈 참이다. 10개 까야지. 어, 그렇게 많이 써야 돼. 한만 원. 그 닭 두 마리인데 한 마리 다섯 개씩 올려줘야지. 아들에게 가져갈 음식은 닭볶음탕. 준현 씨가 만든 닭볶음탕은 큰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다. 오, 끓으면서 국물이 지금 쭉 있는데 이게 약간 쪼그라요. 쪼그러면은 간이 배면서. 네가 아무리 잘해도 내가 아니 고춧가루 많이 넣으면 안 돼. 아니 그래도 좀 넣어야 된다고. 그래요. 아? 좀 넣어야 돼. 오랜만에 볼 손주에게 가져갈 음식이라 장모님도 한수 거둔다. 엄마는 나 군대 가도 이렇게 올 거야? 형처럼? 우리 작은 아들한테 더 많이 가야지. 우리 애긴데. 에이, 안 갈 것 같은데. 아니야. 우리 애기라서 엄마가 더 많이 갈 거야. 이집트를 파병을 갈 거야. 뭐? 이집트 파병 갈 거야. 그럼 어디? 이집트, 이집트. 군대. 어. 와, 올 테면. 올 테면 와. 갈게요. 어? 와. 닭도리탕에서 와. 어. 아니, 넌 닭 안 좋아하잖아. 그래. 어. 승진이도 오랜만에 형을 만날 생각에 들떠있다. 알았어. 김치볶음밥 해갖고 할게. 손 치우고 두었다. 됐어. 순대가 아주 좋아하겠구. 훈련소 이후 자대 배치를 받고 처음 가는 면회다. 엄마 그 손주 면회 가는 기분이 어때요? 좋지. 벌써 몇 주야? 3주 됐나? 한 달 넘었지 뭐. 그새 살이 또 빠졌을라나 모르겠네. 살이 또 빠졌겠지. 아니 이제 안 빠지는 것 같은데 여기 와서는. 그치야? 안정이 계속 훈련을 하는데 여기서는 안정이 여기서는, 되지. 예, 그래서 크게 많이 안 빠지는 것 같은데. 어, 이게 우리 아들 나라도 지키러 가고 대견해 다 컸네 이제. 설레는 마음을 안고 그렇게 한참을 달렸다. 부대 면회소에 도착했다. 네. 여기서 이제 만나셔서 바로 나가시. 네네. 고맙습니다. 혹시 멀리서라도 아들의 모습이 보일까 부부는 창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멀리 아들의 모습이 보인다. 아들. 하나. 역시. 아이고, 어머니한테 인사 이제. 아이고, 아이고. 오랜만에 보는 아들은 더 듬직해졌다. 끝났지? 아이 뭐. 그냥 불편하네. 아빠 올 때 기다렸어? 그럼. 어. 아침부터 기다렸어. 이거 얼지 않았어? 아이고. 괜찮지. 나라 지키느냐고 고생이 많다 야. 아빠가 네가 군대 가시니까 아빠 편하게 자잖아. 할머니 왜 울어? 아유, 오셨어. 아유. 또 우리 애만 가 있나? 다 대한민국 아들들은 다 군대 가 있는데. 근데 엄마 걱정.
품에 있던 손주였는데 어느새 이렇게 커버렸는지. 반갑고 허전한 마음에 장모님은 눈물이 난다. 가족이 모두 모이니 떠들썩한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맛있겠네? 그렇게 좋아? 어. 어, 여보, 크림 가져왔지? 네. 흠뻑 발라야 돼. 아빠 겨울에서. 피부가 약해 겨울이면 손이 터서 항상 고생이다. 아, 좋다. 향진 씨는 그런 아들이 안쓰럽다. 그러니까 훈련도는 도구가 없잖아, 도구가. 어. 추워도. 근데 여기는 이제 뭐 하나 더 있고. 그러니까 훈련도보다 훨씬 낫지. 닭볶음탕이 맛있게 끓는다. 어,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안 먹어도 맛있어 보였다. 맛있어, 이거. 맛있을 수밖에 없어, 이거. 네. 어? 아빠가 했기 때문에 맛있을 수밖에 없어. 뭐 아빠가 한다고 다 맛있네. 아빠 하는 게 제일 맛있어. 군대 간 뒤 가장 먹고 싶었다는 아빠의 닭볶음탕. 이 맛이야. 엄마 아빠 맛있어. 엄청 좋은 거지. 그렇게 맛있어? 세상 최고의 맛이다. 사랑하는 든든한 가족이 있으니 힘든 군생활도 잘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열심히 잘하고 크게 부리지 말고 성실 또 성실하게 일하고. 알았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고. 네가 열심히 해야 돼. 그래야 또 선임들한테도 열심히 하고 후임한 저기 때 후배들한테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은 다 서로 좋아. 그래도 힘들다고 하지 않은 아들이 대견하다. 군대 가서 하드가 있나? 아유, 예. 아유. 하드가 있나? 여기 급하게 사 먹어라. 예, 감사해요. 아유, 봐서 잘해. 예. 대장님 말씀 잘 듣고. 예. 그래, 들어갈게요. 고생하고. 예. 어이. 들어갈게요. 화이팅. 네, 화이팅. 다음에 보자. 네. 잘 가. 갈게. 갈게요. 네, 잘 들어가. 네. 힘차게 인사하고 씩씩하게 들어가는 아들. 그 아들을 두고 가는 걸음이 쉽게 떨어지질 않는다. 며칠 뒤. 퇴근하는 길에 준현 씨 누나를 마중 나왔다. 애들은 잘 있어? 재영이? 재영이? 잘 있어. 아유, 거기는 눈이 조금밖에 안 왔잖아, 서울은요. 근데 딱 터미널에 내렸는데 이야, 바람이 부는데 이 지붕에 눈이 날리고 눈이 푹 빠져있는 거야. 아우, 얼마나 추운지. 오늘 어디 가세요? 저희 아버지, 아버님 댁에 가요. 아버지한테. 아버님 댁에? 네. 오늘 무슨 날이세요? 아니, 날은 아니고요. 그냥 형님도 오셨고 동생도 온 날이고 그래서 누님도 가신 날에서 같이 이제 가서 저녁 먹고 오늘 저녁에 좀 가서 놀고 그러고 가요. 준현 씨네 가족이 아버지 댁에 모였다. 아유, 냄새가 무수하게 막 나는데요. 안녕하세요. 저희 왔어요. 예. 혼돌라네. 아유, 아유, 쳐. 안녕하십니까. 오케이. 별일 없으셨죠? 아유, 눈이 깨웠네. 아유, 저녁이 깨서 뭐야. 네. 연락도 없이 갑자기 들이닥친 가족들. 지금 들어오는데 뭐 꽉 찼는데. 아버진 내내 반가운 기색을 감추지 못한다. 사람이 많으니 저녁 식사가 웬만한 잔치 음식을 준비하는 것 같다.
저희 식구가 많아서요. 항상 이래요, 모이면. 여기 매주요? 매주는 아니고요. 모일 때 보면 거의 이렇게 잔치집 이상이에요. 오늘은 좀 간단한 것 같은데요, 식구가 덜 와서. 잔칫날이 따로 있을까? 가족이 모이는 그날이 잔칫날 아니겠는가? 삼남 사녀, 준현 씨 형제가 모두 모였다. 제 큰 누님. 미안해. 인사해. 아, 이순서 이게 바뀌었네. 그리고 둘째 누님. 네. 네, 형님. 그리고 저. 그리고 동생. 막내 어디였냐? 그리고 그 밑에 동생. 아, 네. 야, 은정이 어디였다? 아, 평소에도 이렇게 뭐 잘 가끔 모여요. 잔칫날이 아니라 그냥 거의 모이는 편이에요. 거의 모여요. 거의 모이는 편이에요. 그날 밤 평소 조용하던 아버지 댁은 밤늦게까지 소란스러움으로 가득했다. 아직 잠에서 깨지 않은 휴일 아침. 일찍 일어난 준현 씨가 장작을 챙긴다. 밤사이 꺼져버린 아궁이에 혹시 방이 식을까 다시 불을 지피고 있다. 가족들은 아직 휴일 아침잠을 즐기고 있다. 이렇게 항상 뭐 얘기 안 해도 알아서 늘 시간 나면 와요. 아주 혼자 큰형하고 이제 형도 왔 뭐 일 때문에 계속 있지 못하니까 아버지가 좋아하시지. 이게 또 사랑방이나 나무 떼놓으면 뜨끈뜨끈 아직 시골에는 이런 게 있으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홀로 계신 아버지가 외로울까 봐 형제들은 더 자주 모인다.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그것이 가족 아니겠는가. 장갑! 누나! 점심을 먹은 오후, 바깥이 소란스럽다. 야야야야야. 무아님! 겨울 동안 아버지와 누나가 쓸 뗄감이다. 앞으로 갔다 빠꾸로 하면서 후진 하면서 불을 팍 잡아. 아니야, 그게 더, 아니야, 그게 더 빨라, 불. 준현 씨는 무슨 일을 하든 요령 있게 방법을 잘 찾아낸다. 대키리, 한 번 더! 어씨! 그러니 일만 있으면 생각나는 사람도, 찾으면 바로 오는 사람도 준현 씨다. 해도 되나, 이거? 들어가, 이러고? 아, 잘해요. 우리 집 일꾼이요. 없으면 안 돼.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 무엇이든 고기를 꺼먹어도 숯불 피고 뒷정리다 하고 일을 잘해요. 짜는 중이야. 이게 또 준현 씨의 행복이기도 하다. 점심 먹고 쉴라 그랬지만 또 누님네 일이 있잖아. 그래도 도와줘야지. 누님이 아버지한테 많은 일을 하는데. 까만 게 하늘로. 자, 가. 가족이 힘을 합하니 일이 금방 끝나버렸다. 그 시각. 아휴, 물은 잘 얼어. 물이 안 나와 또. 장모님 댁 수도가 얼어버렸다. 전기 이거 나오는 거 아까워서 수도세. 수도세 나올까 봐 살살 틀어놔야 하는 걸요. 아주 안 나와. 화장실은 또 나오나? 어찌나가 여기도 쫄쫄쫄 흘러나버리는 거 내가 아까 여기가 여기도 안 나와 또. 어찌나가 흘려야 하는 걸 안 흘렸으니. 우리 애들이 또 엄마는 그 애 끼는 게 더 들어간다고 난리인데. 사위가 오기 전에 해결해야 한다. 장모님이 끓인 물을 갖고 밖으로 나간다. 보다 물을 보여놔.
수도 계량기의 뜨거운 물을 붓는다. 겨울엔 잠깐 방심하면 수도가 얼어버린다. 밤에 흘리게 해놔야 하는 걸 다 채우면 얼어. 한두 번 일어나는 일이 아니니 해결 방법은 잘 안다. 거기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여기 호수가 있어요. 주방 가까운 수도관에도 뜨거운 물을 부어준다. 기르게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나오려고 그래. 이러면 나오는 거야. 나오는 거예요 이제? 네, 이제 돼가는 거예요. 한참 있다 보면 나와. 사위와 딸한테 잔소리는 안 듣게 생겼다. 네. 예. 또 시간 남고 예, 안녕히 계세요. 손만 딸고 가요. 안녕히 계세요. 잘 가. 네. 늦은 오후 집으로 돌아가는 게. 저희 엄마 말이야. 혼자서 이틀 동안 뭐 하셨을래나. 가봐야지. 되게 또 울었지. 잠깐 사이지 뭐 잠깐. 이게 뭐 겨울에 오는 거야 뭐 말을 해도 모르겠어. 전화 통화로 수도가 얼었다는 얘기를 들은 부부는 걱정이 앞선다. 엄마, 왔어? 네. 반갑습니다. 빨리 왔네. 아니 수돗물이 얼었어요? 아 새벽에 이렇게 소주를 나왔어. 그러더니 네. 아니 날 새는데 뭐 하고 놔뒀다. 아 조금 있다 화내내 나와서 들으니까 안 나오는 거야. 나도 새벽이라 그랬나? 그래가지고 그때도 좀 물 틀어놔야 돼. 또 전화하면 또 욕해겠지. 아니 욕을 왜 해요? 뭐 엄마가 얼고 싶어서 얼었어요? 그러면 품값 드릴게요. 물 녹인 거. 아유 오늘 많이 썼는데 이거 아니면, 이거 가지고 안 되는데. 아니, 얼은 거 엄마가 얼은 거고 녹인 거 엄마가 연탄 배달도 했는데 이런 수도가에 수도세 건티는 사람 불러 8만 원이래. 저 왜 불렀는데 8만 원 받았대. 얼은 사람은 벌금이 더 많대요. 그 얼은 사람은. 준현 씨가 돌아오자 조용했던 집안에 웃음이 번진다. 그래요 10만 원 8만 원이.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겨울밤이 깊어간다. 좋지? 나 이거 단들이게. 진짜 어려운 점이지? 한겨울에 참 좋다. 근데 애들 들고 다니고 그러다가 둘이만 오니까 허전하네. 그렇지, 허전하지. 이런 재미도 있어요. 또 세상, 응? 새로운 느낌이 막 드는데. 오랜만에 갖는 둘만의 시간이다. 좋아. 함께면 언제 어디서든 행복한 부부다. 여기 있네. 아 이런 표가 있구나. 아이들이 어렸을 때 심은 묘목이 꽤 자랐다. 행복합시다. 김진현, 박현진. 항상 행복하자던 바람을 담은 은행나무는 가족의 행복을 걸음삼아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잘 자라고 있네. 응? 무럭무럭 커라. 가지도 이거 많이 썼는데? 우리보다 많이 컸는데? 어? 쑥쑥 크는데? 예, 좋다. 더 행복합시다, 봄이 와서. 더 하나 줬어? 더. 올 때마다 더. 할아버지가 돼가지고도 더 와서 배달을 좀 해야 될 게 있어서. 형진 씨가 편지 한 장을 건넨다. 배달 좀 해달라. 사랑하는 아내 박형진. 우표도 안 붙였어. 우표는 당신이 붙여주면 되지. 처가살이 서름도 많았겠지만 단 한 번도 내색하지 않으셨고요. 여섯 명의 처제와 어린 처남까지도 당신은 외면한 적 없고요. 늘 웃으며 행복한 모습만 보이셨지요. 당신이 든든한 품 안에서 행복합니다. 여보 사랑합니다. 여보 진정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아내 향진. 아, 고마워.
바로 할 것 같아. 아니, 뭘, 내가 뭘 잘했다고. 다 잘했지. 그래서 내가 편지를 한번 써봤지. 아내가 처음 해준 사랑 고백이다. 고맙다. 후회 나쁘지. 사랑의 한마디에 준현 씨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다. 향진 씨의 든든한 버팀목.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준현 씨의 행복 나눔은 계속될 것이다.